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품이 아성지 품이라니까요. 갖가지 불법도 말할 수가 없고 그 불법을 설하시는 음성도 가히 측량하기 어렵고 진리를 전하심도 법문을 하심도 중생을 초복하심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62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다양한 방편으로 설법을 하셨단 말이죠. 그 중생을 교화조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가설이에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돌을 닦는 고통보다도 돌을 닦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시는 그 노심초삼의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대도를 성취하셨으니까 편안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참으로 고행을 하신 그 6년보다도 49일의 설법 기간 그것이 엄청난 당시의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사람 같다. 아, 저 사람은 말로 해도 아무리 말로 해도 통하지 않는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부처님 보시면 더 그렇죠. 그래도 절대로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교화해내고 마는 겁니다. 그게 중생을 교화조박하신 불가설이라고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시방세계 그 어디에도 다니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당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평소에 결제 기간에는 결제하게 하시고 해제가 되면 모든 제자들을 특히 상수 제자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교화를 위해서 보냅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목련존재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외도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고 불법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릴 정도의 마을인데 너 거기 가서 어떻게 교화를 하려고 그러느냐 가지 말아라 그랬거든. 아닙니다. 그런 곳일수록 불법이 낙후된 곳일수록 제가 교화를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부처님은 말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래도 부처님이 보시는 눈이 조금은 깊고 넓단 말이죠. 요사이 같으면 부처님의 진리가 이렇고 저렇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그분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목련존자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부처님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두 사람이 본래 외도인데 부처님의 연계 법칙에 대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제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많아도 더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친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반 중에도 아주 절친한 도반이 있단 말이에요.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출가한 인연도 그렇지만은 너무나 절친했거든. 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죽어 너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너 다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으리라. 그래서 사리불이 거의 뭐 비슷하게 죽었어요. 그 뒤로는 항상 부처님이 법문을 하기 직전에
수많은 대중을 보고서 내 가슴이 허전하구나. 사리불이 없으니 목련이 없으니 내 가슴이 허전하구나. 항상 고문할 때 그랬습니다. 6년 동안 고행하신 것이 고통이 아니라 고행을 끝내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포교하시고 교화하신 그것이 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진리로 민중을 교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화초복이 불가사야다.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그 어떤 자도 넘을 자가 없습니다. 여차와 같은 큰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여차의 큰 지혜는 엄청나서 거북의 적은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영험하다 하더라도 여차의 건물을 피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 중국의 송나라에 있었던 우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거 한번 경험을 해보셨나 들어보셨나, 어부들이 건물을 걸어올릴 때 어떻게 해요? 어여차 어여차 그러죠.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아무도 없구만. 응? 산에만 다 사나? 뭐 밭갈이 할 때는 어여차 어여차 그러나? 응? 돌멩이 메고 할 때는 어여차 어여차 하다가 영차 영차 그러잖아. 근데 그 어여차 여차 하는 게 이게 그 권언이 있단 말이죠. 옛날 송나라 때 원군이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풀고는 처마 밑으로 손살같이 들어옵니다. 송나라 원군이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풀고는 집 처마 밑으로 손살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깨보니까 꿈이다 말이야.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상하느니 하고 누웠습니다. 자는데 그놈이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청강의 저승사자인데 하백으로 가다가 그만 실수를 하여서 여차라고 하는 어부의 그물에 딱 걸려서 잡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차라고 하는 이가 그물을 떡 쳐놨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쳐놨는데 청강의 저승사자가 하백으로 가다가 실수해서 잡혔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딱 하니까 아주 머리가 짓빛하게 솟는 겁니다. 다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원군이. 그래서 그 원군이 신하를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좀 데려와서 해몽을 좀 해봐라. 해몽가가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이 청강의 저승 사자 귀신은 신령한 거북이가 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거든. 거북이가 변해서 청강의 저승 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군은 그러면은 그 저승 사자를 잡은 여차의 어부를 한번 수소문을 해서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앞다투어서 동서남북으로 찾다가 정말로 여차라고 하는 어부를 만나서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 며칠 상간에 무슨 희귀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은 게 없느냐 물어봤어요. 여차라고 하는 어부가 하는 소리가, 제가 며칠 전에 흰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거든. 응? 그 흰 거북이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흰 거북이인데 전 필요 없습니다.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군은 그 하얀 거북이를
신하들어 받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긴 받았는데 이걸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이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꿈에 아주 신기하게 나타났는데 이놈을 그냥 한 칼에 내리쳐서 하얀 거북을 죽여야 내가 보위에 오랫도록 머무를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 죽여서 없애버려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인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해몽가한테 물었어요. 이거 죽여버릴까 살려버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몽가가 하는 소리가 그 하얀 거북이를 죽여서 등뼈로서 점을 치면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중국에는 다양하게 점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치는 점이 뭐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침을 탁 손바닥에 딱 치면은 그 팥핀이 가장 큰 것이 튀는 쪽으로 간단 말이지. 아무리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침을 탁 받아가지고 딱 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점상수를 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수도 뜨면 돌을 딱 주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딱 치면은 돌이 끼어져서 가장 큰 파편이 나르는 쪽으로 갑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산길을 가다가도 들길을 가다가도 십자가로가 나오면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점을 치는 방법에 있던 방법입니다. 전혀 없던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 주역하는 어른들은 솔잎을 따서도 점을 치고 동전을 가지고도 점을 치고 쌀, 알을 가지고도 점을 치고 콩을 가지고도 점을 치고 그러는 거요. 기본이 음양을 나누어서 헤아려 가는 거란 말이죠. 주역이 그런 거라. 모든 점의 원조는 주역이란 말이죠. 내가 주역 좀 했다 그러니까 한때 점치러 온다고 많이 오더만 봐달라고. 주역은 그런 게 아니야. 우주의 진리를 깨달는 거란 말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거북이를 죽여서 그 거북이 등뼈로서 점을 치면 아주 잘 맞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런가 하고 원군이 정말로 그 하얀 거북이를 죽여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결정하기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그 등뼈로서 점을 쳤는데 72번이나 아주 용하게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거북이 방생이나 하시지 방생하다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점칠 거라고 죽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용해도 그놈이 그 정도밖에 용하지 못해요. 어쨌든지 이 원군은 72번이나 신통하게 점괘가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공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거북이가 영음하기는 하지만은 여차 어부의 거물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거북은 적은 지혜일 뿐이고 큰 지혜는 다가오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큰 지혜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천하사물을 다 관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부처님은 큰 지혜인이라 천하의 모든 사실을 다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가 부처님입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이라면 그러니까 시방세계 중생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괴로워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모르면 괴롭지 않을 건데 저놈을 어떻게 건져주나 건져주나. 경제를 모르면 용감할 수 있어요. 교육을 몰라도 용감할 수 있고 정치를 몰라도 용감할 수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좀 알면 괴롭다.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아서 한순간에 쏜살같이 비춰버린단 말이요.
밤에 켜놓았던 가로등이나 전등은 태양이 떠오르면 종적을 감추고 그 태양의 빛살의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살아오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연세에는 물론 여기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근엄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렵게 살아오셨잖아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대한등이 딱 나오니까 어때요? 그 호롱불은 불도 아니야. 호롱불에 이런 촛불이 나왔을 때도 그 불은 불이 아니란 말이야. 1년에 겨우 추석이나 설날에 한번 켜보지만 호롱불은 불이 아니야. 그 대한등이 무슨 이런 라이트에 비할 바가 안 되지.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비춰버리는 장벽이 가려있어도 뚫고 나가단 말이야. 부처님의 지혜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못하는 것이 없어. 미국도 그대로 비춰버려. 일본도 그대로 비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까지 그냥 손살같이 비친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불가사의 한 거죠.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인간을 황폐화시킬 수 있지만은 지혜는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아는 척 하다가 좀 안다고 식견이나 있다고 아는 척 하다가 영락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내가 아는 척 해야 될지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아. 그는 판단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조건 사업한다고 돈 번다 돈 번다 친구놈이 그 사업에서 돈 버니까 나도 하면 될 것이다. 착각인 것이죠.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돈 번다고 나도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지혜는 시체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판단 능력입니다. 아무리 선비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논에 두루마는 것을 모른다. 논두렁이 구멍이 나면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게 선비야. 그럼 누가 잘 막아? 머슴이 더 잘 막아. 옛날에 한 선비가 한참 글을 읽고 있다가 포행삼아 방 안에서 나왔어요. 들판을 긋는데 그래도 남의 논 앞을 그니는 것보다는 자기 논 앞을 그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논두렁에서 물이 샌단 말이죠. 물이 새. 그래서 손을 걷고서는 흙을 한 점 옮겨와서 아무리 막아봐도 물은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구멍이 더 커져. 생각과 생각도 안 돼서 이러다가는 툭 터지겠다. 두렁 자체가 터지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머슴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멍난 것 논두렁을 막으려 해도 막히지 않느니 그대 함께 가서 막아보게나.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흙을 한쪽 뭉쳐가지고 반죽을 하더니 안으로 탁 막아버리거든. 아하, 그렇게 막는 거구나. 아, 선비가 그랬단 말이야. 자기는 상상이 안 되네. 바깥에다 계속 막는 거야. 어? 그런데 이놈은 보니까 무식한 줄 아는데 안으로 탁 막거든. 그래서 그 머슴이 하는 소리가 이때는 어떠한 문자로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 방기원이지.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원을 막아야지요. 방기원 하라 말이야. 그 근원을 막아란 말이야. 아, 그런 잘 하잖아. 응? 아, 근원을 막으라고 하면 근원을 막으셔야지. 밖에다가 계속 막아봐야 막히느냐. 안을 탁 막는 게 그 근원을 막는 거단 말이야. 응? 그런 그 선비가 평생을 읽어서 많이 한다. 지식은 풍부하단 말이죠.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결하는 능력, 지식이 아니야. 지혜라니까 판단 능력,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판단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학교 문턱을 밟지 않아도 사리 분별 능력이 있으면 그게 지혜란 말이죠. 언제 가야 될지 언제 와야 될지 아는 게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은 인간을 황폐화시킬 수 있지만은 지혜는 절대로 인간을 황폐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소행물가설 심세 소리로다 나 모해 와임이다 신통 내려 무장모에 재불 소행도 불가설이여 심심묘법도 불가설이로다.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바 행동은 불가설이라며